중화민족주의, 중화사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세계에서 중국 문화가 최고이며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중국의 민족 사상입니다. 이러한 중화사상 때문에 최근 한국도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와 전통의복인 한복을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최근 SBS 드라마 조선 구마사의 제작에 중국 자본이 상당 부분 유입되면서 드라마를 통해 문화 동북 공정을 하려는 역사 왜곡의 움직임까지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거센 항의로 광고주들을 압박하여 광고가 철회되게 만들며 드라마를 폐지시켜버리는 한국 시청자들의 힘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문화 강탈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역사 왜곡은 중국이 무술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不是就是大家经常看到的那种跆拳道。对对对，我们学的是埃迪夫传统跆拳道，起源于朝鲜。但我给你更正一下啊，所有的这些技术都起源于中国。对，这个我知道，从最开始都是起源于中国的。它的前身可以追溯到中国的搓脚。对对对。空手道追溯到少林拳。是是是。包括柔道，可以追溯到中国摔跤，所以中国的武术是一个大术。对。 중국 무술이 태권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무술에 기원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중국인들의 중화사상을 적나라하게 볼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문탁의 주장에 가짜 무술 격파가 쉬샤오동이 쌍욕을 하며 사이다 발언을 날리긴 했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의 소림 무술은 인도에서 왔는데 그런 무술의 기원이 인도가 되고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생겨났는데 모든 것의 기원은 아프리카가 되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중국인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허풍이 심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중국의 무술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전 중국 영화들, 무협지 등에서 볼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쿵푸를 마스터한 권위자들은 경공술로 하늘을 날아다니고 장풍을 사용하기까지 하는 반신의 경지를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영화나 소설이 허구라고는 해도 사실에 기반해 만드는 것인데 너무도 말이 안 되는 허풍 덩어리임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어릴 때는 동방불패나 의천도룡기를 감명 깊게 보고 무림의 고수가 되겠다고 결심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근 가짜무술 격파가인 쉬샤오동에 의해 2017년부터 중국의 태극권, 팔계권, 형이권, 내공무술 등 여러 중국의 전통무술의 실상이 전 세계에 낱낱이 드러났는데요. 쉬샤오동이라는 중국 종합 격투가와 대련을 벌인 중국 전통무술 고수들은 대부분 1라운드 초반 엄청난 기량 차이를 드러내며 KO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 와중 태권도가 만만하다고 생각했는지 도발하다 샌드백이 되어버린 중국 무술 고수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 전통무술 중 가장 대표되는 소림의 무술을 전세계 패널들을 대상으로 쿵푸 공연을 한 팀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더 월드베스트 TV쇼는 한국의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참여하여 태권도 시범 공연을 보여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쿵푸 공연과 한국의 태권도 공연을 같이 보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 월드베스트 중국의 쿵푸 공연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중국의 쿵푸 공연을 보고 어디서 놀라야 하는지 포인트를 잡기가 힘들었는데요.
외국 패널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중학교 학예회 공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쿵푸의 대단한 무엇인가가 느껴지셨나요? 이번에는 같은 더 월드베스트에서 공연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간단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며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 소림무술 공연과는 확연히 수준 차이가 느껴지는 태권도 시범이었는데요. 중국인들은 저 쿵푸 공연을 자신들은 대단하다고 느꼈을까요? 온몸을 금칠한 것 이외에는 놀랄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요. 어쩌면 중국인들의 강한 허풍이 공연에도 들어가 자신들은 이 공연이 대단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수석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